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무릉도원과 복숭아꽃에 대한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꽃을 보고 성을 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름답게 피어 밝게 해맑은 웃음을 던져주는 꽃은 실로 우리 정서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모양도 색깔도 다양한 꽃에는 꽃마다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일컬어 꽃의 전설.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볼까 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에는 무릉도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옛날 중국 태원년 중, 그러니까 서기 370년 후반 이 일이지요. 무릉에 살던 한 사람이 고기를 잡으려고 작은 배를 타고 강가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까 위에서 쌀뜨물이 흘러내리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니까 골짜기는 넓어지고 복숭아밭, 즉 도원경이 나타났습니다. 이 도원경에는 풍속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와서 살게 되었나 하고 물었더니 진나라 때, 그러니까 기원전 246년경이니까 아주 옛날입니다. 난을 피해서 이곳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고국 사람이 왔다고 아주 반가워하고 유순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무릉 사람들은 사람들의 유순한 대접을 받고 며칠을 머물다가 집 생각이 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찾아올 때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편마를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그 나라의 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는 자기가 보고 온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태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태자도 마음이 끌려 푯말이 가르치는 대로 찾아가기를 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난 별천지의 성경을 도원경이라고 하고 속세를 떠난 꿈, 안락한 꿈을 도원경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하는 말은 아주 극히 줄거리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무릉도원에 대해서는 여기에다가 많은 살을 붙여서 문학가들이 문학작품으로 책을 한 권씩 만들어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줄거리만을 여기서 이야기했으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숭아꽃의 전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릉도원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